새우도 들어있고요, 옥수수도 들어있고, 뭐 당근. 이건 밥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새송 새우 볶음밥. 이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데워 먹으면 되는데요. 이게 인기가 꽤 많은가 봐요.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고 있습니다. 두 봉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줬습니다. 파를 들기름에 살짝 볶고 있습니다. 1인당 계란 두 개. 밥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? 많아. 새우도 들어있고요, 옥수수도 들어있고, 뭐 당근. 이건 밥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성비는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